익숙한지다. 에스더에그는 28개만 더 모으면 됩니다. 1월 1일에 마무리 지읍시다. 이거는. 아이고 형님 반갑습니다. 내일은 로스트아크에 결제를 하는 날이네요. 오늘은 그날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이면서도 새로운 해의 출발이기 때문에 한도가 풀리는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 무기 경험치 매겨야 됩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매겨온다고 했었는데 실패했네요. 남들 신년 초기화 카운트할 때 한도 초기화 카운트할 나다형이면 개축. 아 이게 음영 없는 게 좀 그렇다. 아 이거 음영 어떻게 넣지? 그림판으로 저기에 그림을 하나 넣고 투명도 조절을 해보자. 이미지를 갖다가 이걸 가져와주고 투명도 조절을 어떻게 하지? 저걸로 된다고? 잠깐만. 어? 됐나? 아 이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방송 이 세팅이나 이런 걸 내가 찾아봤거든. 근데 요즘 막 사사성출하고 장비가 막 추가가 돼가지고 내가 찾아볼 그 범주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돈 주고 맡겼거든요. 근데 이건 수바 어디에 돈 주고 맡길 수도 없어가지고 이건. 이다님 내년 목표 있으십니까요? 내년 목표가 있냐고요? 에스더 8강이요. 야 근데 이따 술 먹방 할 때 정말 아쉽지만 내가 술 먹는 장면은 노출을 못 할 것 같다? 이거 치이직 때문에 치이직이 지금 19세가 안 돼 지금. 그게 무슨 먹방이냐고요? 그러게. 일단 요렇게 좀 세팅을 했고요. 자 치이직 분들 잠깐 방종을 할 거고요. 그쪽 동네 트위치나 아프리카나 유튜브로 잠깐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프리카도 19금 겁니다. 로그인 하셔야 돼요. 안 하면 튕깁니다. 자 지금 오늘 마실 술은 엑스칼리버 나가사키 짬뽕하고 그 명란 구이스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수바 우리는 맨날 짜장 먹으라 하고 지는 맛있는 거 먹고 우스레기우. 3분의 1 정도 탄다고?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워터 안 타는 게 맛있다고? 난 타야 돼. 나는 술지라서. 우와 색깔 겁나 예쁘다잉. 일단 제가 빈속이기 때문에 나가사키 한 모금 하고 아 그리고 아, 마요네즈 찍고 명란구이 하나 올려주고 오이 하나 올려주면서 자! 여러분의 2024년도를 위하여 짠! 와 맛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자 오늘 같이 볼 영상은 이겁니다. 이다의 게임방송 2023년도 결산 노도지. 이게 작년 일리오스 섬인데 이때 제가 저기 노원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제 내가 원재씨한테 200만 골 줬어요. 당시에 아마 현금 220이었나 충전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인방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청자를 이게 막대하는 게 이제 그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원재 씨 같은 경우는 잘 이해도 해주고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고마운 사람이죠. 저기 있구나 원재 씨. 원재 씨 에키드나 때도 좀 열심히 좀 해요. 좀 빵꾸 나면 메꿔줘야 되니까. 아 요거 요게 방건신데 제 방송 평균 나이대가 31살인가 그 정도 돼요. 31살 정도. 직장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이거 좋아하면 사먹고 그냥 뭐 부모님 선물이라도 좀 보내라 난 좀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거든. 내가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먹어보세요 했는데 아니 님들이 존내 많이 사먹은 거예요. 진짜로 엄청 많이 사먹었어요. 이걸 이 청도 방건시 그 공판장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나한테. 덕분에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선물 보내준다고 선물을 두 번인가 보내주셨어. 막 이 막 종류별로 다 보내주시더라고. 그냥 냉동실에 거의 다 간밖에 없었어. 그때. 가끔 가다가 여기서 뭐 광고하지 않았냐 그거 계약서를 쓰고 광고한 건 진짜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냥 고맙다고 선물 받은 거 두 번 있었습니다. 와 이게 많이 힘들었지 이게. 아 이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이때 퍼클을 못했어. 이게 오감무는 퍼클이었거든요. 내가 로아 하면서 병 느낀 적이 몇 번 없는데 첫 번째가 엘보아스틱 시련, 두 번째가 몽지예요. 몽군술은 솔직히 금방 깼어. 몽지가 문제였지. 몽지가 이때가 내가 두 번째 벽이었고 세 번째 벽은 카멘. 벽이 총 세 번 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때는
아마 내가 눈물이 좀 많았으면 눈물 한 방울 흘렸을 거다. 이때 로아 5년 하면서 말렙을 처음 찍어봤다 진짜. 전체 플랫폼에서 로스트아크라는 카테고리의 방송인이 5명, 6명밖에 없을 때도 나는 로아를 계속 하던 사람인데 게임에 버는 족족 다 봐왔거든. 근데도 찍어본 적이 없었어. 좀 하여튼 감명 좀 있었습니다 이때는. 와 검은 날개 토치자 레전드다 수가 이걸 더보기만 100만골 했어. 100만골 이거 100만골짜리야 이거 날개가. 근데 제가 아직도 빨간 날개가 없거든요. 루아 업데이트 잠잠해지면 다시 날개런 갈 겁니다. 와 이거는 진짜 내가 울었거든. 잠깐 눈물 나오더라고. 이게 내가 힘들어서 운 게 아니라 애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저기 짠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 짠해서. 근데 박서림이가 멘탈이 강철이라는 걸 이때 느꼈다. 이렇게 해놓고 저번에 우리 집 와서 하는 소리가 형 저 그래도 카메 때 좀 잘하지 않았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잘했다고 했지 내가. 아직도 뿌듯한 게 그래도 이 클립스 초반에 땄다는 게 과하게 세게 말을 하거든. 공지 떴다고? 오 뭐야 이거. 이 형은 수직이라서 수바 12시를 못 참고 지금 글을 쓰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수직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수직충이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하여 이번 새해에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해돋이섬 이벤트를 다시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야! 자! 배 타자! 들어가자! 소원을... 스킵? 해돋이 보면 추가 보상 있냐고요? 아마 한 번 있을 거야 한 번. 근데 이거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아무 때나 오셔도 돼요. 이거 5 4 3 2 1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도도 열심히 해서 얇고 길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도가 풀렸기 때문에 바로 과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금 총 액수는 1200만원 되시겠습니다. 레츠고 리니지. 자, 선생님들 일단은 1150만원 바로 화폐거래소 해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50만원 결제했고요. 골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 에스터 8강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바라셨던 전체 랭킹 1등은 못했지만 곡성군 1등, 농구 살았던 사람 1등 세이브 했습니다. 야씨네 이걸 나도 해보는구나. 아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악세 마무리 해버리겠습니다. 악세 세팅 완료했습니다. 원한 예둔 돌대 결대 수라 아드 올품백 완료했고요. 자 치명타 지금 현재 1844입니다 팔찌는 좀 더 깎을 예정이고요. 일단 악세 마무리했습니다. 에스터 한번 보러 갈까? 야 근데 이거 에스터 키 두 개인데 이거 어떻게 쓰니? 뭐야 2024년 첫 돈에 달타님이랑 행복한 신혼 되시길 바래요. 100만원! 책임는 생각님! 100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액션은 부작법지만 발박수 두 번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블 발박수 귀하다. 에스터 발동키가 그대로인 것 같다고? 어? 왜 이렇게 돼있대? 어? 왜 이렇게 돼있지? 어? 이거 바꿨는데? 이거지? 와, 뭐야! 씨! 야, 잠깐만! 와, 야, 미쳤네! 와, 이거 뭐야! 8천만! 이게 부표제압 세팅이 아니야? 아, 지금은 좋은데, 이거 끝나고 수바, 이거 문자 보면 정신 나갈 것 같은데. 자 제가 원하는 옵션은 결투 플러스 알파예요. 자 가보자. 아 나 깨달음 좋됐다 이거. 아 나 진짜 두 글자가 왜 이렇게 많아 이 게임은 진짜. 오 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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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비긴 한데 쇠망이야. 일단 오뚜기만 안뜨면 돼. 오뚜기만 하나 둘 셋 렛츠고. 아 일단 캠. 야 잠깐만 이거 퍼센트 몇 퍼 나오지 이거? 야 이거 나 빼드야. 일단은 이거 보류해.
지금 일단은 이 3개 장비 품질 100만 찍으면 일단은 품위 유지는 되는 거거든. 아니 근데요 이게요 제가 저번에 술래 품백작 해보면서 느낀 건데 뽀겠다 다시 만드는 게 뭔가 감성이 있고 뭔가 그게 잘 되는 느낌이긴 한데 솔직히 멸망전 할 것 같으면 그냥 무지성으로 누르는 게 맞더라고 그냥. 맞나? 아! 야 죽진 않았어. 내가 스페로 피했어. 아 이거 실력 없었는데 아드 좀 아깝고 헤드도 안 들어갔고 좀 아쉽지만 나름 달달하게는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깔끔 괜찮네. 일단은 떴습니다. 일단 떴는데 좀 아쉽고 심심할 때마다 좀 깎아 보겠습니다. 아, 괜춘 도와준 것도 땡큐.